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저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나큰 박해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 또한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향한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온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는 추적당하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잡혀가고 있고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박해를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였고 생전에 그의 모습을 기억하였다는 것이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생전에 그의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을 진심으로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었고 끝까지 그의 죽음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믿음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고 한마음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스데반을 장사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가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된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복음이 퍼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그 생명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교우를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교우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사랑이 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결국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을 믿음의 가족들이 장사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없애려고 했다는 것은 사자나 곰, 표범 등 이 사나운 짐승들이 고기를 찢을 때에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아주 강하고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박해는 너무나도 큰 위기였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위기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의 위기 그리고 재난과 질병으로 인한 위기 등 크고 작은 그런 위기가 우리들의 삶과 이 사회 속에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 사람들은 보통 부인, 분노, 체념의 3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기라는 사실을 자체를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 위기가 확실해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 체념으로 바뀌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내가 만난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내가 만난 위기가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박해와 핍박으로 위기를 당하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루 돌아다녔고 그 두루 돌아다닌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갈 곳 없이 흩어진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된 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도록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변함없이 일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인물 중인 요셉도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위기와 고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위기와 고난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결국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단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나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위기 속에서 그 모든 위기를 선하게 바꾸시는 은혜를 주신 순간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바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흩어진 것 자체는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고 지금 이 시간도 선하게 바꾸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박해를 피해 도망갈 수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눈 그 자리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뜨겁게 교제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만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